정권 잡자마자 막 우파도 치고 뭘 했어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고 그걸 문재인이가 5년간 보니까 지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못했어요. 문재인이 되자마자 그냥 우파 잡아들이고 지금 해야 메일로 보내주고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중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중도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목사 신부들 중에. 아 진짜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고주에 발생한 무슨 사건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천재인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 예배 기도하기 한 하루 전에 받아갖고서 열심히 외우고 제가 대접한다고 나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도들 이제 몇 명이 있고 수녀님이랑 신부님, 신부님 보면 그거 저기 문재인 저기 우리 대빵한테 넣어서 처음에 문재인이 동명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들끼리 뭐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게 문재인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뭐 얼마나 그래서 이번에는 문과들이 뭐 집계를 할 걸까 걱정하시나 그걸 해요 진짜 신문에 그리고서 아 진짜 할지 아 그러면 신도 다 떨어지지 근데 너무 제가 그거를 예, 참참도 못 참겠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 정말 그 다음부터 10분 안에 죽는 아는 척을 안 했어. 어디 건방지게 신도가 그러면서 그랬대. 그래서 아주 불만하셨어요. 알지도 못하고 못하는 개라고 그 신부님이 그런 거지. 내가 사실 그럴까 나는 이제 오늘 성당이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 사람은 어떻게 전직으로 하시는지 진짜 그래서 저희 아빠 친정 아빠가 이건 아니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힘드시면 나오시지 마라 아니 시청자들이 좋다 진짜 또 저도 이제 성당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나 가서 그 얘기 한번 맞아줍니다 그니까 그래서 저 이제 그 어서 잘리고 나서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믿은 거는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동시에 우리 찾았습니다. 아 그래? 건물주. 건물주. 우리 옆에서 우기를했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회식이 왔어요. 그런데 고성구 알아요. 이제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빨리 오세요. 안 돼. 강화문 나와서. 아마 고박사님 날 모를 거야 라고 근데 고박사님이 이거 꼭 들으라고 그러면 제가 고박사님 방송을 알게 된 거거든요 아닌 초등학교 나오시고 누구요? 이근상 지금 58년 개 되세요 그럼 사장님 계시잖아요 멋있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소원 통해서 우리 박사님 방송을 이은상이 아닌가? 냉정리? 냉정리? 오 들은 것 같아요 이은상이에요 여기 저 야미리에 그 저기 저 별장 있잖아요. 야미리? 야미리라고. 아 저는 저기 가래비 맨장이요 바로 옆에요. 아 그래요? 근데 별장 그거 제가 그거 작업해봤자 아는데 예, 여기 동네는 누구 하면은 동생이 숟갈 몇 개까지 다 알지 그 집에 숟갈이 몇 개 이사 사장님은 그 모임 미쳐가시고 모임에 드리는 게 이사님 그 저기 뭐지 꼬마 딱 쓰시고 밑에 저는 시사 방송하시는 팬덤이 많지 않아요. 고 박사님도 엄청 팬덤이 가시더라고요. 진짜 나는 병난가봐 걱정이야. 진짜 혈압 올라가 큰일 났다. 우리 박사님 진짜 걱정하는 거 진짜. 아니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난 내리잖아. 진짜. 하루 종일 웃잖아. 근데 저는 고 박사님 그 방송 중에서 제일 저기 놀랐던 게 여의도 도착. 여의도 도착. 그때 웃으시는데 우리 박사님도 이렇게 다 풀어지실까? 너무 그 전에는 제가 그때 박사님 제가 어디서 박사님이냐면 그때는 막 신장이 떠서 인사도 못 드리겠는 거야. 막 앞 사람들 가서 얘기하는 앞 사람들 막 신장이 떠라고 그랬는데 박사님 아니 의정부 여기서?
의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속 끌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떨리고 말도 안 나고 여기서. 그 당시에 한인국민학교거든? 여기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신대교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아니 그때 당시는요 이렇게 저 이렇게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4반까지 있었어요. 국민학교가 한 반에 20명 넘었어요.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이쪽 주변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또 대학을 많이 들어가요. 인문교고등학교예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 관이요.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인재가 많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네. 다른 데서 많아요. 군대가 많아요. 아 여기서? 그렇죠. 내 친구 하나도 이런 관이천 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지. 그 경기를 갖지 말다 안 되지 아 이거 오는 거 같구나. 아이고 좋겠다. 처음 온 거 주모? 절대 누구한테 말할 분이 아니래서 진짜? 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우리 제 시간에 듣는 건 좋은데 우리 친구를 아껴야 돼서 아까 오면서 하루 온종일 아무한테도 보여받지 않고 잘 쉬는 날이 없다. 어떡하냐. 내가 그랬어요. 나 그러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야. 아, 저희가 진짜 걱정이 달걀 하나씩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로서는 근데 이제 고 박사님은 에너지가 맞아. 맞아.
맞아요. 듣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죠. 맞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 시간 맞추느라고. 왜냐면 저기 그 시간이 달라져가지고. 맞아요. 그렇대요. 제 친구가. 막 새벽에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또 오후에는 한낮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야? 맞아 맞아. 그 친구 그러더라고. 얘기하라고. 오 마이 갓. 아 맞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부 순이 목사님. 그래서 포크션 할까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했어요. 3월 1일. 제가 그때 바티칸에 교황은 못 보고 교황은 그동안 교황 밑에 서열 2위 그 사람이 너무 저 난리가 났다는 아 여기 위에 숨어있는 건데요? 그 싸움의 역사가 네? 오빠요 야, 너 아래 보겠어? 아유 너도 많이 보냈다 너도 그랬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맨날 무슨 일이야 그래야지 맨날 물어봐요 아유 여기 어떻게 살고 있냐 제가 잘 불렀죠? 나 아직 한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아유 반가워 반가워 난 밤마다 자면 그러면 맨날 보는 식이 좋은 거 봐요. 야, 너 나도 못한 거 너무 많잖아. 아니, 야, 이거 오셨다면서, 어우. 저는 그 3년 후배예요. 아, 그러세요? 조금만 반인해서 그냥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예예 오셨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막 싸는 게 나는 그게 시원하고 좋아. 아, 같이 같이. 아니, 저도 저기 막 당이 저기 막 국민의 힘이라 옆에 앉아있나 너무 잘하시더라고 사진 한번 찍자 너무 좋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 가방이 많잖아 굳이 여기까지 온 거야 왜? 너 보려고 그러지 그 길에서 친구가 좋아 어떻게 아유 난 눈물이 나네 너 몰라 아, 나 본 것 같아. 얘가 야, 야, 모른다고 영어 써고 본다 그래야지.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무슨 여기 기억하네. 남극의 2,000원 아니라 2,000원. 네, 예. 그 동네에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 나는 또 회식에 왔어요. 좋아. 겁나 좋아. 아유, 영어 좋네. 아유, 너무 좋으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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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내가 그만 알지? 야, 그다. 아니, 이제 이걸 맨날 보니까. 아니, 아니 시간만 남아. 얼굴만 봐도 벌써 딱 알지? 아유, 알지. 얼굴 더 잘생겼어. 아니, 거기 뭐, 화장하는 거 아니잖아. 알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이고, 영광이네. 너무 가다 보면. 나 지금 손님이 막 오셔가지고 아니, 아니 여기 너 하거리도 몰랐어 얘네 노래방 한다고 그래갖고 옆에 노래방 그치 저기 뭐야 내가 말라주세요 야 장범아 어? 나, 내 명함이 없어 어, 일로 와서 아, 저 선배한테 인사드려. 어, 내 여기 관인국민학교 동기요. 아, 그러죠? 여 건물이세요? 네. 네. 아유, 그래요. 제가 2년 후배입니다. 아, 여기 나와요. 후원부회장님. 예. 전화번호 드려. 야, 야, 닮았지, 닮았지. 동생이에요, 동생. 아, 아유, 세상에. 여기서 다 보이시네. 아니, 맨날 유튜브만 보
보니까. 아우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야라 이수경님 저도 하나 가고 싶어요. 이수경아. 아니 뭘 또 그런 거. 아이고 잘 찍어 진짜. 아 영문을 까리게 국민들이 뒷거리 지나다니는 거 봐. 이렇게 힘든 분들이야. 근데 여기 경기도 여기 굉장히 이 죽었어요. 지금은 낮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나라가 경제가 좀 잘 살고 좀 나라가 좀 좋아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하나 멀지 언니가? 저 상하차 아우 그걸 날교 상하차라 제가 완전 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에서 그냥 문재인이랑 거기 소개시켜주는 조경영이 조경영이 진짜 막 아닌 말을 하고 거짓말만 하니까 속이 터져요. 네, 아닌도 있나라고 달라요. 예. 오히려 권한이 있죠. 네. 70분의 초반인 거 없어요. 권한이도 장발이에요. 그걸로 하세요. 공식. 당근이요. 지금 카운터에도 카운터인데 유성에 와야 내가 속이 우려요. 나도 모르게 얘기 국민의 얘기냐. 질문 얘기하고 갔어. 선언이야. 아, 나 또 그 속이 내 속이 진짜 알아. 10점 내부터 이상할 자에서 그래. 우리가 국민의 학교나 이 지역의 어떤 특성화 뭐가 있어요.